오늘은 롤드체스를 했다. 최근 패치에서 이슈탈이 대폭 버프가 됐던데 이슈탈 시너지를 이제서야 좀 맛보는 하루가 되기로 했다. 오늘의 처음문은 대학교로 첫 증강은 무지개 증강의 것이었다. 마침 1-4부터 이슈탈을 맞춰보니 이번 판은 나무였다. 전투 시작 시 체력 40이 증가하니까 1라운드부터 나무 피리를 해보면 괜찮겠다 싶었다. 그런데 렉사이가 나왔는데 이러면 2-1부터 렉사이를 키우는 것이 훨씬 맛있어 보였다. 심지어 최근 패치로 렉사이의 물어뜯기가 대상에게 표식을 남기고 다시 물어뜯을 때는 추가 고정 피해를 입히니까 상대에게 아주 단단한 탱이 있다 할지라도 이전보다 수월하게 뚫어낼 수 있을 것이었다. 첫 번째 증강이었다. 일단 나무 렉사이로 완전 방향을 정했다. 잔혹해 지그는 너무 좋았다. 마침 3코인 렉사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바로 7렙을 갈 수 있는 잔혹한 계약으로 골랐다. 바로 5렙을 뚫고 6렙까지 찍을 수 있었다. 7렙을 오니 바로 렉사이 페어에 4코인 쉔도 나왔다. 피바를 만들었다. 바이를 넣으며 난동꾼을 맞췄다. 카사딘을 맞추며 공어도 맞췄다. 2-3 이 난동꾼을 맞춘 렉사이는 체력이 1224였다. 저 스웨인에게 찬란한 각오일이 들어갔다면 큰일 났을 수도 있었겠다 했다. 니콜을 먹었다. 공어를 카이서로 넣었다. 니콜을 넣으며 3이시타를 맞췄다. 렉사이 2성까지만 노리려고 했는데 레넥톤 밀리오 2성이었다. 일단 바이도 체력을 늘려주기로 했다. 현재 한껏 괴롭혀주면서 나 혼자 7렙이니까 5연승으로 이어갈 수 있었다. 카이서도 페어가 나와주는데 거결을 만들었다. 일단은 50원을 모은 후에 위로를 돌려도 무방할 듯 싶었다. 현재 우리 렉사이의 체력은 1400을 넘어섰다. 두 번째 증강이었다. 난동꾼 심장이 나와주니 사이온이 없더라도 7렙에 6난동꾼까지 가능했다. 아쉽지만 3이시탈은 내리며 레넥톤으로 4난동꾼을 맞췄다. 바로 1성 렉사이의 체력이 1900에 육박했는데 신나서 물어뜯는 우리의 렉사이였다. 5코인 라이즈가 나왔지만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바이 2성을 만들었다. 8연승까지 해주고 카이사를 먹고 싶었는데 뺏기고 말아 지팡이라도 먹어버렸다. 키아나 2성을 만들었다. 렉사이 2성을 만들었다. 카사딘 2성을 만들었다. 4난동꾼의 이성이 되니까 이제는 체력이 3000이 넘어가 버리는 렉사이 벌써부터 촘촘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난동꾼을 4코인 세주로 넣어줬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렉사이의 체력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녀석이었다. 레넥톤 이성을 만들었다. 3라운드 크립을 보내는데 토일렛 이슈 때문에 이 시간에 온전히 덱을 강화하는데 쓰지 못했다. 4-1이면 상대들도 리로를 돌릴 타이밍으로 미리 선점을 했어야 했는데 말이었다. 일단 카사딘 자리에 초가스를 넣으며 난동꾼의 카이사만으로 3공허가 가능했다. 조급한 마음에 대천사를 늦게나마 만들어보는데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역시나 강해져버린 상대 체력으로 레벨업하는 계약 때문에 여기서 피가 깎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웠다. 마지막 증강이었다. 이시탈 나무와 난동꾼으로 최대 체력을 늘려놨으니까 퍼센트로 체력을 회복하는 순교자는 유지력을 아주 확보해줄 수 있었다. 바이 초가스 2성을 만들었다. 카이사 2성을 만들었다. 키아나 2성을 만들었다. 니코 2성을 만들었다. 렉사이 2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세주 2성을 만들었다. 바이, 키아나, 렉사이에 일단 니코까지 3성을 노려보고 있었다. 아까 크립이 지나고 바로 이렇게 이성작을 충분히 한 다음 이전 녹서스 상대를 만났으면 연승을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아쉽지만 8렙은 예상보다 조금 늦게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오코난동꾼 사이온이 아주 빠르게 나와줬다. 이러면 어쨌든 이슈탈은 유지해야 하니까 카이사를 빼면서 육난동꾼을 맞춰주니 체력이 4000을 넘겨버리는 렉사이, 피바도 있고 순교자로 최대 체력 10%를 회복하고, 렉사이가 또 앞구르기를 할 때마다 최대 체력의 15%를 회복하니까 체력도 많은데 유지력도 아주 상당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렉사이의 체력은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이었다. 조끼를 먹었다. 키아나 삼성을 만들었다. 렉사이도 삼성이 나왔는데 살짝 늦어버렸다. 쌍거결로 가면서 고정 피해를 줄 수 있다 해도 렉사이는 물리 피해 기반이니까 저녁 갑주로 반각을 챙겼다. 대상에게 첫 번째 스킬로 표식을 남기면 두 번째부턴 물리 피해 플러스 고정 피해, 대상 체력이 66% 이하면 고정 피해. 지금 생각해보면 스트락을 주는 게 가장 좋아 보이긴 하지만 쌍거결도 나름 괜찮았다. 렉사이 삼성을 만들었다. 대천사는 일단 울며 겨자 먹기로 삼성인 키아나에게 줬다. AP 개수가 스킬에 없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었다. 렉사이가 최근 패치해서 스킬에 표식을 남기고 표식을 남긴 적에겐 물리 피해에 추가 고정 피해를 입히니까 저렇게 탱템을 두른 상대도 비교적 금방 녹일 수 있었다. 아이템은 지팡이로 골라 편안하게 대천사를 하나 더 만들었다. AP 개수가 있다 한들 AD인 키아나가 그래도 삼성이니까 대천사를 준 건데 8레벨 찍어 다시 카이사에게 아이템을 옮겨줘야 할지도 몰랐다. 어느덧 체력은 6635까지 올라온 넥사이 계속 촘촘해져 갔다. 와이퍼같이 엄청 왔다갔다 하면서 쓸어버리고 있는 릴라, 비가 왔을 때나 쓸모가 있어 보였다. 바이 삼성을 만들었다. 아까부터 말하고 있지만 표식을 남기면 추가 고정 페이를 줄 수 있게 버프가 됐기 때문에 이런 단단한 갈리오가 있더라도 크게 걱정이 되거나 하지 않았다. 이렇게 몇 번 찍어 반피 정도를 만들고 그냥 굴러버리면 상대는 좋아 죽었다. 도장을 먹어주면서 삼성인 바이에게 줬다. 드디어 8레벨 찍을 수 있어 다시 카이사를 넣으며 공허를 맞췄다. 8레벨 와서는 일단 카이사 이성과 니코 삼성까지 노려보고 있었다. 삼성이 좀 많은 슈리마 상대를 만났다. 그래도 나서스는 1성이라 이 상대에게 진다면 살짝 충격이 올 것 같은데 삼성 바이가 그냥 날아가 버리면서 약간 힘들 수도 있겠다 했다. 그래도 앞라인을 다 뚫어낸 후엔 마음이 편안해졌다. 렉사이의 앞구르기 두 번 리액션으로 다시 한번 상대를 이길 수 있었다. 카이사, 니코 2성을 만들었다. 녹서스는 더욱 쉽게 이기고 나서 키아나를 정리해 대천사를 카이사에게 주고 얼른 키아나를 다시 찾아 이슈탈과 학살자를 유지할 수 있었다. 삼성 키아나에 대천사 두 개가 들어간 것보다 이성인 카이사에게 들어간 것이 훨씬 좋아 보였다. 아이템은 거학까지 골라 카이사의 마지막 템까지 챙겼다. 사이온 이성을 만들었다. 사이온 2성에 확실한 보조 딜러 카이사 풀템까지 이제 지는 것은 꽤 힘들지 않을까 했다. 그런데 상대는 아지르 삼성이 하나남한 모습? 저것은 굉장히 참사가 일어나기 직전이었다. 마지막 하나가 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역시나 예상대로 이전보단 좀 더 수월하게 이길 수 있었는데 여기서 상대를 보내버렸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아지르 삼성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가져가야 했다. 니코 삼성도 만들었다. 카이사의 미사일 흩뿌리기, 넥사이의 앞구르기, 녹서스 아리의 파동을 끝으로 녹서스 상대는 보내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슈리만은 남아있는 상황, 초밥에서 아지르가 나오면 게임이 터지는데 정말 다행히도 나오지 않았다. 용발을 먹었다. 허겁지겁 리로를 돌려보니 아지르가 나오자마자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셨다. 역시나 마지막 아지르 한 장을 찾아내지 못한 상대, 어느새 렉사의 체력은 7000을 훌쩍 넘어버린 모습이었다. 항상 성난 이빨 렉사이를 보면서 내 최애 축구선수 루이스 수아레즈가 생각나. 언제나 시즌이 지나가기 전에 렉사이를 키우고 싶었는데 이렇게 2-1부터 키운 나무 렉사이로 상대들을 한입씩 베어물며 물리치다 보니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네, 맛있어요. 맛있죠? 네, 너무 맛있어요. 한국인은 영향을 한단 말이야. 어제는 안 하던 레이벨 레어를 하는. 뛰어오고. 빨리. 빈도가 올라오니까. 맨날 운동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번에 저도 잘 봐. 왜냐면 본인 좀 늙어 보이. 나보카 본. 예술이구만.